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이렇게 좀 임신과 관련해서 고민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? 우리나라 지난해에요. 출산율이 한 가구당 1.19명.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, 그러니까 OECD 34나라 중에 최하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, 특히 이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늦어지고,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, 뭔가 이렇게 난임, 불임, 이런 확률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,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,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정말 고민이 교수님 많은 것 같아요. 불임과 난임이 뭐라고? 불임과 난임 일단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좀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?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통 불임, 난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. 보통 건강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85% 이상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임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불임 난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많이들 없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렇죠?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스트레스나 음주, 흡연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결혼이 워낙에 많이 늦어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원인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과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 건 맞죠. 예. 그...